채, 너 책, 내가 복사해준 거 있어, 없어? 그거 말고, 처음에 줬던 거. 그거 또안 갖고 왔어? 왜안 갖고 왔어? 일부러 안 갖고 온 거야? 그러면. 너 어제도 그랬잖아. 뭐 어디다 껴놨다고? 어디다 껴놨다고 그거를? 껴놨으면 어제 안 갖고 왔으면 오늘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책 덮어. 어제 얘기한 거, 채은이, 그, 빈도부사 얘기해봐. 다음 거.
이게 그 오른쪽 그 3번 그 문제 나오는 건데, 뭐 라이언하고 라이언에스의 관계와 다른 하나는 뭐 이런 건데, 라이언에스는 뭐야 여기 라이언의 뒤에 여기 ESS를 붙인 거. 영어에서 여기 ESS를 붙이면 이게 뭐다? 이게 이제 여자를 말하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암사자, 암사자가 되는 거고, 여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수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라이언하면 원래 그냥 사자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컷, 수사자. 그럼 이거 뭐예요? 사자는 가지고 있다 뭐를? 갈기를. 그쵸? 사자 그 갈기 있죠? 이렇게 털 있는 거. 거기 왼 거기 사진 보면은.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애가 갈기가 있는 게 수사자고, 그 다음에 뭐야? 그러나 암사자는 갈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없는 게 암컷이죠. 너는 기다려. 그리고 보면서 홍보하면 다시 빠뜨리는 거 없나 기다려. 알았어? 왜? 뭐 있어? 뭐 있는데? 애쉬. 너는 오늘 내가 얘기한 거 주교제 그리고 부교제 알았어? 야 장난치지 마. 알았어 몰랐어 가. 저기 ESS 들어가는 걸로 다른 것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뭐 수컷 암컷 나눌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어차피 나오니까 거기다 써놔. 그래서 프린스가 있고, 그렇죠? 프린스랑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에다가 이 SS 뭐 ESS 이거를 해서 이제 프린세스 이렇게 되죠. 프린스는 뭐야? 왕자. 왕자인데 여기다 ESS에서 프린세스 뭐야? 공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뭐 이것들 있긴 한데, 여기서 없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웨이터라고 하죠. 웨이터. 웨이터 뭔지 압니까? 웨이터가 뭐죠? 종업원 그런 거지? 웨이터.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서 그 서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웨이터 웨이터 하면은 이제 보통 남자, 여자, 뭐, 다 포함하기도 하는데, 보통 뭐 남자고. 여자 종업원.
이제 웨이트레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웨이트레스. 그래서 여기 뭐 ESS, 여기도 ESS. So waitress 하면은 여자, 여자 서빙하는 사람들, 여자를 나타내는 거야. Waitress 여자. 그 다음에 너희들 그 뭐냐 그 스튜어디스 들어봤습니까?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들어봤지? 스튜어디스가 뭐야? 승무원이지? 네, 그게 여자 승무원이야. 여자 승무원. 네. 그래서 원래는 스튜어디스. 원래 이제 스튜어드가 이제 남자 승무원, 승무원 중에서 남자도 있죠.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스튜어드에다가 스튜어디스. 그래서 이게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해서 스튜어디스가 된 거야. 스튜어디스. 그래서 스튜어디스 하면은 뒤에 가서 여자 승무원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필수 성분이 아니야. 몰라? 부사잖아. 말 자체로 부가야. 부가. 그래서 거기다 써. 그래서 부사라는 것은 부가 성분이야. 부가 성분. 그래서 부가적인 거라서 얘는 필수가 아니야. 그래서 필수 성분이 아닌 거야. 부가 성분이야. 그러면 필수가 아니니까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뭐 없애라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고 봤을 때 중요도는 조금 더 떨어진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웬 또 나왔죠? 여기 웬 또 뭐야? 그것이 배고플 때 그랬지. 엄마의 때가 그때 뭐라 그랬어? 저희는 시간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고 했었지. 아무튼 얘도 부사, 얘도 부사. 뭐 그래서 이렇게 좀 따로 보는 건데. 그러면 뭐가 핵심이냐? 여기서 핵심은 뭐냐? 뭐냐? 바로 주절이에요. 주절. 여기 S, 여기 V.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핵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 부분이다. 요 부분이 이제 뭐 핵심인데.
아무튼 그냥 SV만 있는 거를 주인이라고 해서 주자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SV만 있으면 이거를 주자, 주인이 되는 거다. 이게 핵심이다. 아무튼 뭐 그래요. 나중에 또 다음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거 보면은 뭐야? 해석하면? Because 뭐야? 왜냐하면 뭐 때문에 뭐야? 그러면? 그것은 뭐 아니다. Greedy 혹시 나왔습니까? 안 나왔네. 자, greedy 하면은 그 해설지 있나 니들? 일단은 이걸로 하나. 여기. 너 없어? 갖고 다녀? 그래, 뭐라 놨어? 욕심이 많은 거. 욕심이 많다면 다른 말을 이제 탐욕이라고 하죠. 그래서 탐욕스러운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말. 거의 다 써? 원래는 여기서 끊고, 원래는 이렇게 따로 보는 거야. 원래는 greed인데요. greed가 이제 탐욕이야. 탐욕인데, y를 붙여서 얘가 이제 형용사가 된 거야. 그래서 탐욕스러운. 그래서 욕심이 많은, 그지? 자, 근데 뭐다? 그것이 그런 탐욕스러운 동물이 뭐야? 아니니까, 그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가 막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다? 그래서 사자는 오직 죽여 뭐를? 이츠가 뭐야? 이세 소유격이죠. 그래서 그것의 이제 이제 인칭되면서 할때 그런 게 있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뭐 이런 게 있죠. 그 중학교 1학년 때 너희 학교에서 다 나오는 거네. 이거 이세 소유격 그것의 뭐 프레이가 뭐야? 먹이. 사자는 오직 죽여 그것의 먹이를 죽이는데 여기에 이거 할 때, 그죠? 뭐야? 그게 배고플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배고플 때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자는 배고플 때만 죽인다는 거야. 사냥을 한다는 거야. 뭐 많이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게뭐 얘가 욕심이 많은 애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누구의 의견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이 글을 쓴 사람 글쓴이 필자라고도 하죠. 필자의 생각이지 이거는. 욕심이 많고 없고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지?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배고프지 않는데 그냥 막 죽이는 애들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지금 그걸 이제 대조한다라고 할수 있겠지. 사자는 그래도 그런 게 있구나. 자,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돼서 마무리 하는데,
일단 주말 숙제 해오는 거. 그 원래 하는 거에 이틀치 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해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주교제랑 이제 부교제 하는 거 하는데 그래 오늘 아 그리고 내가 그때 책 시켜놨나 또 누가 지우였지 시켰니 혹시? 그래 그리고 오늘 그 사한테 지적받은 사람과 지적받은 부분들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너희가 지금 그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 너희가 지금 부족한 거야, 그지? 그래서 그게 개선이 돼야 너희가 성장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세요. 잘 기억하라. 잘 기억해서 그 앞으로 하는 거에는 같은 걸 반복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거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됐지? 오늘 여기까지. 지효, 나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또 보내는 거야? 네. 근데 왜 이번 주는 화요일이라고 그랬어? 아, 그럼 이제 정해졌다는 거지? 알았어. 그렇지, 단어 양 봐서 해요. 알았지? 그래,